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제가 맹 가발을 쓰냐고요. 여러분들께 좀 재밌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가발을 쓰고 녹화 방송을 여러분들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어저께 제가 핫팩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핫팩을 해마다 겨울 되면은 매년 겨울마다 핫팩을 유치원분께서 주고 있습니다. 저인데 너무 고맙죠. 제가 일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인데 이렇게 또 핫팩을 선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제가 언박싱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자, 저는 아침에 일출 방송도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좀안 좋습니다. 지금 3일째나 제가 일출 방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날씨만 아침에 제가 또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왔는데 그래 아침에 제가 일출 방송 때는 핫팩이 꼭 필요가 합니다. 여러분들 손에 잡아서 꼭 필요가 해요. 꼭 필요가 하고 저는 이렇게 유심분들이 이렇게 무엇이든지 주면은 언박싱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방송에 좀 보여드리고 싶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유심분들은 또 이렇게 그냥 받기만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마음으로서는 고맙기 때문에 제가 또 방송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고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다른 거를 또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조금. 자, 다른 거를 또 하나 쓰면서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또. 여러분들, 그쵸? 이렇게, 이 가발도 네 개나 제가 한몇년 전에, 참 오래 전에 제가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가발도. 가발, 이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탐이 나는 가발이 있단다면은 머리 좀긴 거. 긴 거, 그게 없어요. 제가 좀 짧은 것뿐인데. 그래서 이렇게 좀더 짧거든요. 짧아서 그리고 좀긴거 하나가 다음에는 제가 조금 하나 구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또 재미나게 또 보여드릴 거고요. 자, 지금도 또 다른 값을 또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언박싱 하기 전에. 그죠? 자, 여기에서는 제가 이래 핫팩을 선물 받은 거를 송정 유치분께 선물 받은 거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박스거든요. 한 박스로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박스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참 고맙지요. 제가 일출 방송하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다면은 많거든요. 이 안에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받은 거는 아직 하나도 없었고요. 오늘 아침은 날씨가 좀 좋으시기 때문에. 이 유치원분께서 저 핫팩을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거든요. 밑에 다리가 조금 낮아가지고 밑에 뭐 하나 깔았더만 조금 돌아가는 그런 기분 같네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핫팩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받기는 어저께 받았어요. 어저께 받았는데 제가 어저께 방송을 하려다가 집에 이렇게 있다가 뭐 어저께 산에 갔다 오고 나서 어저께 산에 다닌 거는 제가 방송을 녹화 방송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집에 와서 좀 앉아 있다가 보니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핫팩을 언박싱 하게 된 거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송정에 계시는 분이 겨울만 되면은 핫팩을 두 가지를 해줍니다. 두 가지를 해줘요. 그래서 좀 양이 좀 작게 들어가 있는 거는 털신에 깔고 안에 털신에 깔고 그 다음 주에 이거는 손에 만지는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른 거를 또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은 그렇게 길지를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실시간 방송을 하도 되는데, 실시간 방송을 안 하고 있죠. 재밌게, 그쵸? 그러나, 제 방에는 그렇게 유치원분들이 많이 안 오르다 보니까 찐팬들은 다 들어옵니다. 찐팬들은 다 들어오는데, 우리 운영자들하고는 다 들어와요. 저 방송만 켜면. 오늘은 또 이렇게 또 가발을 써가면서 가발을 차가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겨울마다 이렇게 해준다 그러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진짜 겨울마다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핫팩을 이렇게 겨울마다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핫팩을 해준다는 게 예산일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1년에 꼭한 두세 번은 꼭꼭 들어오거든요. 1년에 한 두세 번. 이제 제가 서다가 보면은 되게 춥고 일할 때는 손에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두 개를 가지고 나가서 양사방 버거투를 넣고 버거투에 하나씩 한 버거투 한 개씩 넣는 게 아니고 두 개씩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방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이 되게 안 추우면 하나만 들고 나가죠.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렇게 제가 핫팩을 이렇게 선물을 받은 거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녹화 방송입니다.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도 되는데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를 준다 이란다면은 돌아왔다 제가 받았다 이란다면은 저는 무조건하고 방송에 이야기하고 싶은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 진짜 다른 거뭐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겨울이 아니더라도 저는 핫팩이 필요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핫팩이 상당한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께서 어저께 저인데 핫팩을 이렇게 또 겨울 이제 겨울이 얼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한 박스를 이렇게 또 선물 받았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가 더 잘하는, 더 열심히 하는 방송으로 또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도록 저도 꼭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저 방송에서는 절대 아이들이 들어오더라도 절대 반말 놓는 거 없고 우리 그 운영자들까지
절대 반말로치를 안 씁니다, 방송에서. 그럼 여러분들도 좀 참조를 하시고, 또 이렇게 제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유치원 분들 모두 감사하게 느껴지고, 또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핫팩을 여러분들께 언박싱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송정에 사시는 유친분입니다. 송정에 사시는 유친분이 이렇게 해줘서 삽니다. 제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진짜 너무 고마워요. 저도 해주는 것 없는데도 진짜 너무 감사하고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또 다른 가발을 쓰면서 좀 조금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썼던 거. 조금 이렇게 좀긴게 내려오는 거 있으면 참 좋은데, 그쵸? 이래가지고 모자 한번 써볼까? 이렇게 모자 한번 써볼게요. 모자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제가 가발을 쓰면서 이렇게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는 핫팩입니다. 내한테로서는 너무 좋은, 너무너무 따시한 핫팩이지만 뜨겁도록 제가 다니도록 열심히 하는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앞으로 제가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 많이 찾아뵐 거예요. 녹화 방송으로 실시간 방송은 일출 방송만 있고 또 중간에 있다가 한 번씩은 오후에 방송을 켤 수도 있습니다. 오후에. 그래 방송 시간은 제가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길게 하지는 않고 약한 20분 뭐 30분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녹화 방송을 해서 올리면은 여러분들 채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 금방 그 녹화 방송에 들어와 가지고 녹화 방송을 보시면서 금방 한 1분도 안 되게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수다랍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고 제가 인사들 나눠주고 그래 하는데도 제가 한꺼번에 인사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화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채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섭섭하다 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아니다, 그쵸?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맨처럼 녹화 방송을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올려보시면 잘알 겁니다. 그쵸? 저는 앞으로도 녹화 방송 쪽으로 주로 하면서 여러분들께 곁으로 찾아가는 걸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방송에서 제가 실시간 방송 쪽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또 공개 쪽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또 녹화 방이지만은 실시간 방송 쪽으로 올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이 한겨울 잘 날았고 이렇게 유친분께서 핫팩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마음으로 제가 감사하다는 의미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진짜 저로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래 이야기할 때 진짜 눈물이 찔끔찔끔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제가 지금 꽉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학팩을 해마다 해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해주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는 여러분들이 저 방송에서 여러분들인데 다른 방송에서는 좋아요를 해달라는 소리 많이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저 방에서는 좋아요 눌러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겠네. 여러분들이 마음이겠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렇게 제가 핫팩 언박싱을 여러분들께 오늘 좀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진짜 저로서는 이 핫팩만큼 겨울에는 고마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하거든요. 도니야만 이렇게 얼마 안 되겠지만은 진짜 사주는 이 핫팩이다 그러는 이 자체가 진짜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겨울에 일출 방송하러 나가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일출 방송을 하면서 이게 저인데는 진짜 하나 뜯어서 나갈 때 방송을 할때 진짜 너무 감사의 마음을 느끼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에도 한번 받은 거는 제가 언박싱을 안 했습니다. 그 언박싱을 안 하고 이제 또 어저께 요거를 또 받아서 제가 이렇게 언박싱을 오늘 핫팩 언박싱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도 저면치로 운동을 많이 다니십시오. 운동을 많이 다니십시오. 어저께 제가 해운대 나가서 그런 시간이 약한 3시간 정도 걸었거든요. 그러나 또 녹화 방송을 안 했습니다. 녹화 방송 안 하고 어저께 해운대 거는 녹화 방송 안 했습니다. 매일같이 보여드리는 저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같은 자리 또 간다 이렇게 할까봐 싶어서 저는 그런 거는 다 감안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시청자분들, 제가 여기에서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다음 녹화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 다음 녹화 방송에 봬요. 여러분들 안녕, 바이바이. 핫팩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핫팩 잘 쓰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핫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자, 금방 하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 다음 녹화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